아빠 불평불만 갖지 마. 이거를 해야 아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어요. 뭔데요? 이거 잘해야 나 월급 나온다고. 아들 없을 때 뭐 원래 그거는 요리 좀 해주려고 카메라 한번 틀었어요. 그건 나 진짜 씨 남북불화서는 못 살겠다. 돌아가가지고 걔한테 배달하러 갔다 오자. 그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콩알이 찍어도 돼? 아빠, 아빠 지금 옷도 예쁘게 입었으니까 지금 뭐 좀 촬영하자. 뭐? 빨리 와봐. 어? 뭔데? 아빠 불평불만 갖지 마. 이거를 해야 아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어. 내가 언제 뭐 불평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불평불만 있다고 그래. 뭔데요? 자, 우리가 이미 내가 한번 개봉을 했어. 미안해.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주먼이라고. 휴먼. 도구하고 휴먼 합힌 거구만. 그렇지, 그렇지. 아빠 똑똑한 사람이야. 딱 보면 알지. 사람이 먹어도 되겠다 진짜. 이거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아니 사람도 못 먹는 것들이다 야. 아니 너무 봐, 닭가슴살, 닭안심. 우리 날마다 이거 먹냐. 자, 우리 아빠 공부를 좀 시켰고요. 이게 아무튼 난 좋아. 저 맹 그거는 저것만 먹이니까 나 막 싫어했잖아. 일부러 단백질 좀 먹이라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닭가슴살 했는데 이거 좋네 이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종류를 소개시켜 주셔야죠. 이거 잘해야 나 월급 나온다고. 이건 피모.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피모. 피모라고 써 있어. 카메라에 빛나는 피모.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털이 좀 푸석푸석 하는데 좋아. 이거 매 이거 윤기 안 나면은 신고해. 다음부터 좋은 거네. 합성 첨가물이 전혀 없어. 뭐 이거 봐야 알지. 그래. 여기서 뭐 얻어먹었냐? 아무튼 이거는 일단은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오늘은 먹이지 마. 왜? 다른 날에 촬영 다시 하게 여기서. 그럼 이 속에 봐봐. 저렇게 싸우니까 아이스크림 같아. 이거 엄마가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먹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전달해 줄게. 그때 그냥 그때 내가 다시 알려줄게. 오늘은 촬영 끝. 감사합니다. 이제 네. 또 해야 돼 이거? 어. 그럼 나 월급 많이 줘야지. 많이 줄게요. 그래 알았어. 오늘 건우가 운동을 어제 여행 갔어서 그래도 조금 했는데 건우 영양실조 걸리겠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꽁꽁 숨겨놓은 거 누나들 없을 때 뭐 원래 건우 요리 좀 해주려고 카메라 한번 틀었어요. 건우가 잘 먹나 한번 볼게요. 어제 건우 작은 누나가 한번 이상한 거 와있더만 왜 냉동실에 넣어놓고 안 주냐 이거지 내 말은. 왔으면 빨리빨리 줘야지. 그래서 누나들 없을 때 몰래 요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걸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 3초 대피하겠습니까? 어디다 대피지? 아, 그럼 밥그릇에 대피해야 되겠다. 일단 1분 30초를 대피해서 한번 줘봅시다. 그거는 잘 먹나 안 먹나. 근데 이게 아무튼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식이라 하니까 아무튼 그거는 몸에 좋겠죠 뭐. 그래서 한번 누나들 없을 때 살짝 물어. 여기 써져 있네. 튼튼 관절. 건우는 벌써 또 흥분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건우야, 네 밥이야. 이거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좀 기다려봐.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조금씩 쪼개라고 그랬으니까 스푼으로 한번 해볼까? 건우 너는 오늘 대박이다. 가자. 이리 와. 또 그럼 난리치기 시작하네. 자, 휴머니 아니고 주머니야 건우야. 아니 건우야 누가 보면 너 밥 공기인지 알겠다. 뭐야 이러고 완전 샅샅샅 타먹네. 진짜 씨 남북불화서는 못 살겠다 건우야. 야 근데 그만 핥아라. 야 맛있어? 네 이제 밥은 아예 이런 사료는 아예 안 먹겠다. 너 입이 고급 돼서. 오, 너무 잘 먹는다 너. 야 그만 핥어 이제. 아우 미치겠다. 야 그만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너 그렇게 핥으면 어떡해. 아빠 미안하게 지금 누나는 몰래 이렇게 하나 훔쳐 먹였는데 누나들이 아직 손대지 말아야겠는데 그래도 상관없겠죠. 혼나면 어떡하지. 건우야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혼나야 돼? 아이고 입맛이 돋나? 입맛이 돋은 건가? 너 그렇게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그걸 거기에 맞들이면 큰일인데. 아무튼 좋아. 이제 누나들이 뭐 물주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뭐. 야, 이상 건우의 새로운 음식에 대한 먹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임상 실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열흘 이상 먹여봐야 우리 건우한테 잘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강아지한테 잘 맞는 건지 뭔가 제품이 좀 임상 실험을 좀 해봐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일 이 건우 먹이고 정형외과 좀 찍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자연식 먹인 게 8리터. 인간은 아주 이상하고 잘 먹고 탄수화물은 좀 더 잘 쌓이고 내일도 덕생들 날 이도 덕생들 날 개 덕생들 날 오늘 며칠 차? 오늘은 11차 내라 안녕 자 오늘은 11차입니다. 11차 11차는 제가 주겠습니다. 나 관계 개선이 필요해. 위로 올라가야 돼 서열. 야 내가 줄 거야. 오늘이 이거 거의 20일 돼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이렇게 싫어할 게 없는 거 안 합니다. 얘가 뭐 오로지 이것만 오면은 싫어할 별과는 하니까 뭐 너무 좋아한 것 같아. 미치겠어. 맛있게 먹어라. 아 우리 건우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때리려고 그랬어. 숟가락 먼저 빨아. 그렇지. 먹어! 미치겠다. 오늘이 촬영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좋은 거 맛있는 거 건우 잘 먹는데 내 친구 중에 진짜 고마운 애 한 명 있단 말이야. 건우의 저 인기 만점 빨간집을 준 친구야. 강아지 한 마리 하늘 날아가가지고 걔한테 배달하러 갔다 오자. 동의하지? 걸어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 알았어. 너 거 좀만 나눠줄게 친구한테. 안돼. 이제 한 3주간의 실험이 끝났어요. 이제 실험 할 필요도 없어. 건우는 이제 비닐 소리만 들으면은 옆에서 막 뛰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빨간집을 선물해준 고마운 친구에게 배달을 갑니다. 콩알아 기다려라!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적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엄청 많이 먹었다. 어떡하냐? 종류별로? 종류별로? 종류별로. 그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주려고 그러냐 너는. 아빠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아니 맘만 보라 그러고 사 먹으라 그래. 아 맘에 들면 사 먹으라고? 그래 이건 피모 두 개, 관절 두 개, 오리지널 두 개. 그래서 일단은 누구?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 콩아리. 콩아리 맘만 보고 사 먹으라 그래? 주만이라 그래? 주만 가자. 아빠 원장이지? 사랑은 사랑은 두번을 타고 예 병하네. 저희는 지금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섯 개 주면서 너무 생색내 버리는 건가? 그치? 아니 다음에 또 사서 준다고. 사서 준다고? 아니 내가 준다고 그랬냐. 네가 준다고 했지. 아니 방금 아빠가 준다고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네 친구 준다며. 지금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콩알 콩알이 찍어도 돼? 콩알 너 거 선물 가져왔어. 콩알아 너 먹어보고 후기 알려줘.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어. 아 귀여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콩알아 밥 줄게. 맛있는 밥. 우리 콩알이 연어 좋아하지? 좋아. 구독과 좋아요!